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지금 노래가 흐르고 있죠. 이 노래는 비욘세라는 가수가 부른 아니스티라는 노래입니다. 선생님이 이 가사를 영어로 쫙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번역된 가사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하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솔직함이란 외로운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솔직하다는 말은 듣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서 얻으려는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노래 좋죠. 그 선생님이 솔직함이라는 단어와 진실함 이걸 찾아봤어요. 물론 이 노래 제목 속에는 솔직이고 진실이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솔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무조건 솔직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진실함은 무조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마음에 거짓이 없이 아주 순수하고 바른 것, 그게 진실이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반성하잖아요. 집에서 일기도 쓰고 선생님도 그러는데 정말 오롯이 내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오늘 그 행동을 했을까? 그 마음을 먹었을까? 하면 부끄럽고 반성할 때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단 한 가지 선생님이 이 강의만큼은 수능 완성 강의, 수능 특강 강의 이런 모든 강의는 마음에 거짓을 담지 않고 거짓 없이 정말 순수하고 바르게 모든 내용들을 온전히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런 바로 진실한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고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가운데서 민주정치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단원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정부 형태죠. 사실은 정부 형태가 어찌 보면요 선거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꼬아서 어렵게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형태 관련해서는 여러분 선생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기본에 충실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말씀드릴 개념 강의 그리고 그 이전에 수능 특강 개념 강의 통해서 확실하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 기본이 있고요. 그 기본은 별로 많이 넘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네, 베이직 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오늘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가운데서 정부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네,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할 것 없이 민주주의의 정부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이다라고 나오면 그 선지는 무조건 틀린 선지가 돼요. 둘 다 다 민주주의의 정부 형태가 됩니다. 각각 다른 특징들 가지고 있고요. 장단점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조리 모조리 다 여러분들 이해하신 후에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탐구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거 B 틀렸죠? 그래요.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거는 또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란 이해한 후에 내 머릿속에 오롯이 들어가는 거 그게 공부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강의만 듣고 와 이해했어 하고 맙니다.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해한 후에 머릿속에 넣는 것까지 그냥 암기까지 거기까지가 공부입니다. 여기 그냥 단순한 게 하시면 절대로 나중에 적용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수능에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P예요. 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요즘 심심치 않게 솔솔이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원집정부제입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과 특징. 그런 거 질문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헌법 개정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제였고 이 의원내각제였고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았고 하는 거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외우지 마십시오. 정부 형태의 변천이 이러이러이러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특징들, 정말 특이한 점들 그런 거 캐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의원 내각제정 요소입니다. 자, 선지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요, 완벽한 대통령제도, 완벽한 의원 내각제도 아닙니다. 이거 두 개 반반씩 섞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의원 내각제 주로 해서 대통령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요? 대통령제를 주로 하는데 의원 내각제정 요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부 형태죠. 네. 그래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아, 이번 시간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용어 정리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나오거든요. 국가 원수, 내각, 의회, 강요, 수상, 총리 막 나오거든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딱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개념 강의에서 했었어야 될 내용이지만 물론 개념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했어요. 네, 써가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할 때 정치의 지도를 그릴 때 왜 용어를 하느냐. 사실 정부 형태를 공부하실 때 용어 정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요. 여러분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라는 이 용어는 3단원 통치기구 할 때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나오지요. 국가 원수, 국가의 원수, 이 왼수가 아니라 으뜸원입니다. 국가의 으뜸인 머리수, 으뜸인 머리, 으뜸인 우두머리.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라는 그 반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국가 원수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이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의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보세요. 의원 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정에 초연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이 있어? 네, 있어요, 여러분. 그 지문에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건 무조건 대통령제로 놓고 풀어야지? 그 어리석은 겁니다. 대통령제에도, 아니 의원 내각제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가 따로 있고 행정부 수반이 따로 있죠.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 국가의 으뜸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 보통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왕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왕이 없는 나라, 독일과 같은 나라는 의원 내각제인데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원 내각제도 대통령이 있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그래서 그 권한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다. 우리 영국의 총리가 G20이 정상회담 때 오죠. 영국의 왕이 안 오죠. 영국의 왕은 국가의 상징, 원수고 영국의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담당하는 행정부 수반이 되는 거죠. 보실게요. 대통령 중심자에서 대통령은 국가 대표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용어 정리 되셨죠? 국가의 으뜸인 우두머리, 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지위로서의 국가 원수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 수반이 있고요. 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별도로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띠띠링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러분 입법부, 의회, 행정부, 내각 비슷하다라고 놓고 보면 됩니다. 입법부하고 의회는요 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행정부하고 내각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어떤 법률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그래서 내각, 행정부 물론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라고 부르고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으로 부르는데 네, 비슷하다. 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관과 강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관은요, 일정한 범위 내에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그 사무에 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각부의 책임자로서 국무위원을 겸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무위원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장관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 학생의 임원 있죠. 학생의 임원이면서 학생의 의원이면서 하나씩 차지하잖아요. 총무부장, 학교 전체, 학교 전체의 학예부장, 학교 전체의 무슨 부장 이렇게요. 그건 장관인 겁니다. 학생회 임원이면서 각각의 부장 자리를 찾아 장관 자리를요. 예? 이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이 행정각부의 책임자로서 국무위원을 겸하는 장관입니다. 강요는요, 내각을 구성하는 각부 장관입니다. 역시. 이 강요는요, 내각의 동료들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강요가 나오거나 장관이 나오면 역시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라는 말도 나오고 수상이라는 말도 나오죠. 역시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과하는 대통령의 제1의 보좌기관. 네, 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 있죠. 수상이기도 합니다. 내각 또는 정부를 구성하는 강요 중에서 으뜸인 자.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는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여소야대, 여대야소 이런 개념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자, 봅시다. 여당과 야당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모르는 학생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충격받은 게요. 제가 이제 각각 다른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 가서 만난 제 친구가 있어요. 네. 서울 H대를 나왔는데 무슨 막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여당이 뭐고 야당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몰라? 그랬죠. 이과였는데. 그래서 사실 이과건 문과건 할 것 없이 우리 문과 학생들도 도대체 별은 왜 뜨고 왜 지는지 이런 거 사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는지 우린 그런 것들을 알고 이과 학생들은 여당이 뭐고 야당이 뭔지도 다 알아야지 같이 배워야지 너무 학습 부담이 큰가요? 아, 중학교 때 배웠나요? 네, 보겠습니다. 여당이요. 여당의 뜻은 의회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당 또는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정당, 즉 현재 집권 중인 정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나라당이 여당이죠. 그렇죠? 야당은 뭐냐면 제야 정당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여야 구분 기준에 있어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다릅니다. 의원 내각제는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 돼요. 그리고 소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야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어떠냐면 국회의 의석수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이 야당입니다. 되셨습니까? 분류 기준이 달라요. 의원 내각제에선 무조건 가장 큰 정당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 됩니다. 예, 다르죠? 그리고 나머지 야당. 예, 그래서 여야 구분 기준을 해봤습니다. 뒤에 가서 이게 요긴하게 쓰여요. 여기까지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 정부 형태 주인공이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보기 전에 관련된 용어들을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입니다. 모조리 모두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겠습니다. 지금 특징 나왔어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너무너무나 익숙한 그림이 우리 이따 문제 통해서도 볼 텐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국민이 입법부도 선출하고 행정부도 선출하죠. 예. 따로따로 이렇게 화살표가 간다라는 게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국민이 대통령 따로 뽑고 입법부 따로 뽑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 대통령은 A당 출신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A당이 여당이죠. A당이 여당입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구성을 보니까 A당이 조금하고 B당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A당이 여당이죠?
여당이 작습니다. 여소. 야당이 큽니다. 야대. 대통령제의 아주 큰 특징은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원내각제는 볼게요.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입법부를 뽑습니다. 의회를 뽑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회의 다수당이, 의회의 가장 큰 정당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가장 큰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죠. 그렇죠? 가장 큰 정당, 여당이죠. 여당은 늘 커요. 여당은 늘 큽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통령제에서만 여당이 작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되셨어요? 대통령제의 특징적인 모습. 여기는 무조건 의회의 큰 정당을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이라고 하고 여당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입니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었어요. 따로따로. 국민들이 따로따로. 그런데 의원내각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권력 융합형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지켜지는데 여기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안 지켜진다. 안 되죠. 여러분 권력 분립의 원리는 민주정치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의 원리가 지켜져야 된다고 했었죠. 물론 오늘날 행정부가 비대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민주적인 정부 형태라면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 권력 의원내각제 이건 간에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건 분립형이고 이건 융합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은요.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나를 뽑아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죠. 근데 의원내각제는요. 보세요. 여기 내각은 누가 뽑아줬어요? 의회가 뽑아줬죠.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나를 뽑아준 그 화살표, 거기서 화살표가 나에게 이렇게 쏴준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 행정부는 국민, 여기 행정부는 입법부. 다르죠? 그 다음에 엄격한 권력 분립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면서 강요, 여기 장관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강요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예, 내각에 강요하면서 국회의원 할 수가 있어요. 친하니까, 융합형이니까. 여기는 융합형이다, 여기는 분립형이다 라는 전제하에 모든 걸 이해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얘네 둘 간에 서로 견제하는 그런 장치로서, 제도로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건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서로 견제. 나중에 그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보세요.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의회가 내각에 대해서 너 신임하지 못하겠어. 불신임권 행사할 수 있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의회 해상권을 행사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죠. 견제와 균형 장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작용하는 민주정치의 정부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임권, 의회 해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여기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죠. 서로 밀접하니까. 입법부에서도 법률안 제출하는데 내각에서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만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 있는 특징이지 그거 우리나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에 강요하면서 국회의원 가능해요. 지금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요 겸직 법률안 제출권과 같은 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대통령제의 특징은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막 헷갈려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이거 있는데? 막 이렇게. 아닙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 이제 장단점 보겠습니다.
대통령제의 장점과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이에요. 여러분 이 표를 보실 때요. 여기 임기 보장과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이 대통령제의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미국은 4년, 우리나라는 5년이라는 임기를 보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그런 추문 사건이 나도 지켰잖아요. 탄핵 위기까지 갔는데도 임기를 보장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고 여소야대 상황이 가능하다. 여소야대가 가능한 이유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대통령과 의회를 따로따로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A당 출신인데 대통령이 그 소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작은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선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소야대가 가능하다. 대통령제에만 있는 특징이죠. 그럼 볼게요. 임기가 보장되니까 자꾸 바뀌고 혼란스러울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되고 5년 동안 미국에서는 재신임 받은 8년 동안은 강력한 정책 추진할 수 있고 정책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임기 보장해주고 또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가다 보니까 독재 우려하고요. 독재가 우려되고 정말 웬만한 잘못 저질러도 물러나지 않잖아요.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소야대 상황을 볼게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조그만 정당이고 야당이 더 커요. 그래서 야당이 계속 대통령이 하는 일에 막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그랬을 때 그 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예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다수당의 횡포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근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대립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여러분. 대통령제는 아 임기가 보장된다. 임기가 보장돼서 좋은 거 나쁜 거. 아 대통령제는 여소야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아 견제 대책이 있는 건 좋고 아 이건 또 안 좋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의원내각제입니다. 의원내각제는요. 정치적 책임에 민감합니다. 임기 보장 안 해요. 책임질 만한 일,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물러나죠. 그렇죠? 내각 불신임 이렇게 해서 물러나면 교체. 일본 보세요. 끊임없이 교체가 되고요. 실제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 평균 보면 그 내각이 1년 4개월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해봤더니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래요. 즉 대통령이 소속된 거기 우리 대통령제로 치면 1년 4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장점은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입니다. 의회에서 내각을 낳아줬기 때문에 둘 간에 사실 엄마 아들 관계잖아요. 엄마 딸, 엄마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 보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내각과 이 용어, 단독내각이라는 용어도 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원내각제는요. 아까도 그렸다시피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입법부의 어떤 당? 다수당이, 가장 큰 정당이. 여러분, 큰 정당이 하나로 나오면 이 하나의 정당이 여기까지 차지를 하게 되죠? 그렇죠?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한 경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의회도 그리고 내각도 다 차지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가장 큰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A당, B당, A, B, C당이 합쳐서 내각을 구성했다라고 해봅시다. 이걸 뭐라고요? 연립내각. 연립내각 하게 될 경우는 언제든지 이 연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정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의원내각제는 정치적 책임에 민감한 대신 자주자주 교체가 되니까 전국이 불안정합니다. 의회와 내각이 하나의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로 협조가 용이하지만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는 그런 다수당의 횡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정부 형태 오늘 주인공,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어떤 특징 가졌지? 권력 분립형이구나, 융합형이구나, 그에 따라 짠짠짠. 그 중에서 우리는 의원내각제정 요소 이런 거 가지고 있네. 더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정 요소. 아무튼. 그리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구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네? 단순 암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에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여소 야대 상황이라는 거 단독 내각일 때, 연립 내각일 때.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죠. 이게 고득점 4번인가요? 예, 고득점 4번인가요? 제가 아니면 실전 4번. 고득점 4번이네요. 예, 고득점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번호만 돼 있어서 고득점 4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형태는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은 대표적인 정부 형태의 이념형 중에 하나를 취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 형태다. 지금 정부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국의 행정부 수반은 비당 소속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300석의 의석을 가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정당이 A당이죠. 의원 내각제라면 행정부 수반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A당에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비당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힌트가 있어요. 여기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따로따로 구성해 준다는 것에서 대통령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작아요. 그렇죠? 여당이 작습니다. 여소, 야, 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해보겠습니다. 기억. 국무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에 정부 형태의 이념형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내각제. 지금 이거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알아요. 근데 국무총리 우리나라 있으니까 이거 있다라고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제에는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없고 부통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국무총리 등장한 순간 틀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틀려버려요. 이음. 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하였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와 마찰이 심하겠죠. 그렇죠? 의회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서 견제 수단으로서 법률안 거부권 했을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안 가결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숫자로 봤을 때나 지금 첨예한 대립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장관 안 되죠. 대통령제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대통령제에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소추권 나온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전 5번입니다. 자, 보세요.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의원 내각제죠.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도 그런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에서의 내각은 행정부는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가결하거나 국회에서 너네 불신임하겠어 이런 걸 가결하거나 또는 너네를 신임하겠다는 걸 부결시키면 너네 신임 안 하겠어 똑같은 말이죠. 그럴 경우 10일 이내에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그래 물러나거나 아니면 의회 해산권 너네 의회 해산해봐 그리고 국민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해산권을 발송해서 총선거를 실시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의원 내각제죠. 보겠습니다. 1번 행정부가 일원적인 구조를 갖는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에 보면 국가 원수,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 의원 내각제의 국가 원수는 보통 왕이고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개의 큰 권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대통령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죠.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 하는 대통령제가 일원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진다. 맞죠? 나를 뽑아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엄격한 권력 분립, 권력 융합형 고쳐가야 되겠죠?
의연과 강요의 겸직 가능 고쳐가야죠. 수상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여러분,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대통령제에서 법률한 거부권이지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요, 이거 빼고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써라 이렇게 해도 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이제 표가 나왔네요. 가, 나는 대표적인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보자마자 여긴 하나 나와 있고 여기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뭐죠? 의원내각제고 그리고 나는 대통령제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아둘 거.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법률한 거부권을 갖는 거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그렇죠. 대통령제의 법률한 거부권.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제출권입니다. 달라요. 또 하나 보세요.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견제한다면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고국관리 임명, 동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등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명 동의권이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견제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제입니다. 네. 그래서 임명 동의권,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견제 수단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의회 회상권과 불신인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지금 이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인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뽑는 미국에 그리고 하원, 상원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양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가해 행정부 수반은 정해진 임기가 보장된다. 여러분, 임기가 보장되는 걸 특징으로 하는 건 대통령제였죠. 나였죠. 틀렸습니다. 가해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여기 행정부 수반은 나를 뽑아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틀렸죠. 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 권력 융합형은 가죠. 역시 틀렸습니다. 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죠. 그쵸? 권력 분립형으로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가에다가 나를 가미한 게 아니라 나에다가 가를 가미한 거죠. 그쵸?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또 볼게요. 정부 형태의 가에 비해 나의 장점으로 적절한 것은 정부 형태 문제니까 의원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겠구나 생각하시고 나의 장점인데 여기 딱 보세요. 나. 국민이 선출했습니다. 간단히 그린 너무너무나 익숙한 그림. 이게 대통령제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대통령제의 장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국민이 의회를 뽑아주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그림이죠. 가는요. 그럼 보겠습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입니다. 기여,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헷갈릴만 합니다. 기여.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제에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동안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죠. 대통령제입니다. 의원내각제는요.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내각 간의 협조가 잘 되니까 보다 더 능률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정말 이렇게 세밀한 어감의 차이인데 여러분, 대통령제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정책 수행이라고 하면 대통령제다라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죠. 니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 견제할 수 있는 거 대통령제의 법률한 거부권이었죠. 맞습니다. 국가 정책의 계속성 말했죠.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 맞아요.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국민적 요청에 충실한 거 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
그렇죠? 정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8번 문제에서 이제 다른 정부 형태가 하나 나왔어요. 정부 형태 보겠습니다. 가 시기에는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 수반이 되었다.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을 했네요. 의원 내각제죠. 나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죠. 다는 보세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있고 의회에서 뽑은 총리도 있습니다. 절묘하게 절충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두 개의 으뜸이 집권하는 정부 형태. 두 개의 으뜸이 있어요. 어디에? 행정부에. 자,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국민이, 여기 밑에 국민이죠.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럼 뭐예요? 대통령제 같지. 그쵸? 그런데 동시에 여기 총리는 의회에서 뽑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의 행정부 안에 두 개의 으뜸이 이렇게 집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절묘하게 합쳐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은 A당 출신이 될 수 있는데 이 총리는 B당 출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행정부 안에 A당과 B당 출신의 각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걸 동거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거정부. 그리고 또 자 보세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는데 여기 총리는 의회가 뽑아줬죠? 그렇죠? 그럼 이 총리는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총리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의회는 총리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 못 믿겠어. 일로 와. 이렇게. 그런데 의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너 못 믿겠어. 일로 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가 시기에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자주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니까. 그쵸? 그다음에 니은. 나 시기에는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된다.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를 두고 봤을 때 보다 더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즉각 반영되는 건 의원 내각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디귿. 다에는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동거정부. 지금 말씀드렸죠? 국민이 대통령을, A당 출신의 대통령을, 의회는 B당 출신의 총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리을. 가 시기에는 나 시기와 달리 전국이 안정되었을 것이다. 물론 의원 내각제 국가가 대통령제보다 안정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념형으로 봤을 때 보통 정부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봤을 때는 어때? 대통령제가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국이 안정적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가 아니죠. 문제 봤습니다. 다음이요. 미움도 있네요. 정치 권력의 독재화 가능성은 가, 다에 비해 나에서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독재화 가능성도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 형태의 특징을 두고 봤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큰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독재화 가능성이 크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분석 특가입니다. 39페이지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일까 의원 내각제일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회가 동의 승인권 대통령제에 나타나는 견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세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있는 거 봐서 대통령제입니다. 따로따로 선출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미국의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죠. 그렇죠? 대통령 의원 내각 재정예산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장관과 국회의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의원 내각 재정 요소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국회에서 여기 장관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어찌 보면 내각 불신임권과 좀 비슷해요. 잘라버리라고 건의한대요. 이것도 의원 내각 재정 요소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동의 승인권, 법률안 거부권 있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원 내각 재정 요소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법률안 제출권도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권도.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의원 내각 재정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이죠. 오늘날 지구상에는 각 사회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정부 형태를 가진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현실 정치 속에서 영국식의 전형적 의원내각제, 미국식의 대통령제보다 양쪽의 요소를 혼합하여 변형한 정부 형태를 가진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 또한 의원내각제정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기억,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 법률안 거부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법률안 제출권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개 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변원장을 임명했다. 여러분, 동의 승인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아닙니다.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표시해 놓으세요. 디귿.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한다. 불신임권하고 비슷해요. 예.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한 권력 분립이 특징인데 이것도 해임을 건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섭하는 모양새죠. 의원 내각제정 요소입니다. 리을.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 거부권. 대통령제의 전형적입니다. 네. 되셨죠? 다음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가, 예, 문제 있군요. 우리나라의 제4공화국 헌법의 일부입니다.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답니다. 민주적이지 않죠. 민주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지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네요. 해산권. 네, 의원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국무회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가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죠. 국민이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건 우리의 권리인데 그거 제한하고 있잖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데서 뽑으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은 나와 같은 국회의상권을 행사할 수 없죠. 대통령제에서는 해산하고 불신임하고 하는 것 없습니다. 다음. 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죠. 맞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라의 국무회의는 의원 내각제의 광료회의와 그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요? 우리 뒤에 가서 3단원에서 배울 텐데 국무회의는 지금 보세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요.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 광료회의는요. 의결합니다. 결정하는 권한, 의결하는 권한을 가져요.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맞아요. 가에서 라 모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정 요소다. 5번이 틀렸죠. 가 같은 경우는 민주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의원 내각제에 이거 있어요? 그러면 그 제도는 민주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그 형태는. 가 아니죠.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가다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겁니다. 실제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첫째,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4년 연임으로 가자. 그래서 아예 대통령제 쪽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아까 설명드렸죠? 그걸로 가자.
다는요 넘겨주세요. 독일식 의원 내각제로 가자. 의회 해산권도 주고 불신임권도 주고. 가나 다를 보면 가는 대통령제로, 나는 의원 집정부제로, 다는 의원 내각제로 가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그냥 그 전형적인 정부 형태로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대통령제로 가면 국정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다. 그렇죠. 연임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뽑히면 8년 이렇게요. 맞습니다. 2번, 나에서는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가 줄어들 것이다. 이원 집정부제, 행정부가 두 개의 으뜸으로 구성되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로 온전히 차지한 대통령제보다는 권한, 독단적 권한 행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뭐 실제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고 하네요. 어쨌든 현실과 이론은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다는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책임 정치 구현이 용이하죠. 네. 가는 대통령제는 나 다에 비해 권력 융합적. 가가 전형적인 대통령제로 가자는 거죠. 권력 분립형의 형태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4번 되겠습니다. 5번. 다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는 전국의 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저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문제 다 봤습니다. 자료 하나만 볼게요. 이원 집정부제 나와 있는 맨 끝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절충된 제3의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 등의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국내 정치에 관련된 행정권을 책임지는 것으로 프랑스의 정부 형태가 여기에 속합니다. 전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까지 행사하는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위급할 때는요. 평상시에는 내각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의원 내각제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절충형의 형태고 내용을 보았고요. 여러분 자료에 올려둔 그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정부 형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부 형태가 주제고 대표적인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형,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 그러면서 특징, 장단점 모두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 지금 방금 봤던 이원 집정부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예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정 요소가 들어가 있죠. 의원 내각제정 요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1단원이 끝났습니다. 7강 만에. 여러분이 정말 정말 열심히 개념 정리를 했다는 전제하에 선생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단원에 대한 확실한 정치의 지도가 그려지셨습니까? 그려져야 하는데. 네, 다음 시간에 2단원,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강에서 만나요. 안녕.